자, 다시 한번 우리 선수에게 우리 코치님과 감독님께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순간이 기분 좋은 사람 중에 김은규 단장님께서 제 가치를 인정해 주셨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와 주셔서 좋은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꼭 보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함성에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롯데자이언츠가 정말 좋은 성적 낼 수 있게끔 제가 여러 방면으로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팀에 있을 때 그 롯데 팬분들의 열렬한 응원을 제가 아직도 잊지 항상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그 응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성원에 정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다시 이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팬분들이 워낙 이제 열정적으로 열성으로 이제 야구를 응원 많이 해주시니까 이제 그거에 항상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말보다는 이제 실력이고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잘하겠습니다. 베테랑 선수를 보충했고 또 이렇게 세 명의 역할을 연입하면서 정말 이기는 야구를 해보겠다라는 포부는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뭐 몇일 하겠다 그런 목표보다는 정말 매 경기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일 선수 좌측으로 보겠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